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요, 수원에 위치한 농생명 과학 고등학교 씨름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 씨름에 드디어 제가 왔는데요. 일단 감독님 먼저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농생명 과학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을 맡고 있는 양권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삿발을 한번 매볼 텐데요. 일단 삿발 고를 이렇게 원을 만들 고를 만들면요. 이 그대로 해서 오른다리에 착용을 합니다. 이 동그라미 많아진 거 오른발. 자, 고리를 일단 걸어주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해서 원 하나를 만든 다음에 허리를 둘러서 이 앞쪽으로, 그렇죠? 쪽을 빼서 이 사이에다가 빼서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고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조절해서 딱 만들면 이게 삿바입니다. 이것만 해도 압박감이 드는데 이게 또 잡으면 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다리 삿바 쪽을 잡으면요, 이 허벅지 뒤쪽에부터 막 땡기고 아픕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 혹시 큰 사람은 불리한 종목입니까? 앞쪽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네. 요즘은 씨름이 이제 시간 촉진률부터 해가지고 시간 경기 시간 단축하면서. 아, 옛날에 그 장면이 기억나요? 네. 이만기님과 강원웅님이 무릎만 끌고 계속 있었던 네, 거. 신경전. 아, 네. 굉장히 룰이 생겨서 없어졌다. 네. 그런 삿바싸움을 다 없애는 대신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경기 시간이 1분이다 보니까요. 아.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저도 삿바 잡아보고 다리 삿바 잡아 허리 삿바 내 왼무릎 세워 오, 다 지시가 있구나. 일어섯 준비 시작. 아, 박수. 왼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 넣어서 넣어서 아 이렇게 잡습니까? 네, 돌려서 딱 예. 예. 자, 이제 허리 삿바 잡아. 여기 예, 흰색 다리. 아. 자, 왼무릎 세워. 자. 일어서. 준비. 딱. 이렇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서 네, 네, 네. 그 상대 중심을 이용한 앞무릎치기. 예. 자, 이제 밭다리부터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구분 동작으로 하나. 오! 자, 이제 허리 삿바가지고요, 상대방 상체를 제압을 해줍니다. 오, 오, 벌써 지금 네. 중심 뒤로 풀리는데요? 네. 그래서 다리를 거는 거예요. 둘. 아. 밭다리. 오! 제가 알고 있던 밭다리 네. 완전 다른 게, 저희는 이제 무조건 다리만 걸고 힘을 미는 줄 알았는데. 네. 내 오른팔을 가지고 상대방의 상체를 제껴줍니다. 아. 뒤로 물리게. 그런 다음에 다리 공격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씨름이라는 것은 네. 좀 재밌는 운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단 두 명만 있어도 아.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몸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이분들이 뭐 따로 뭐 막 힘주고 그러는데 바디빌딩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씨름만 했는데도 지금 몸이 다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이 기능적인 몸. 네. 자, 이제는 마랑과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씨름단과 붙기 전에 네. 그렇죠? 일단 그 손잡고 씨름하는 게 있는데 네. 아주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네. 경량급의 임상빈 그리고 중량급의 김광희. 아, 김광희님요? 와, 자, 박성준 아. 학생이에요. 마이너스 75kg 아, 아,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80kg 여기는 마이너스 90kg 자, 그러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 말중의 왕이라네. 자, 이겼죠? 네. 여기도 평균 82kg 정도 나갑니다. 시작! 말중의 왕이라네. 자, 어떠십니까? 두 친구 나가 떨어진 거 봤는데 여기 아스팔트에서는 벌써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놀랬습니다. 놀랬습니까? 시작! 외발 씨름이라고 있어요. 외발 씨름이요? 예, 중심 운동 하면서 재미있게 닭싸움과 비슷한 오른다리 들어. 자, 시작. 손발 다 사용하고 손발 다. 예. 시작.
민호야 너 구독자잖아. 구독자야? 연습 게임 안겠습니까? 중심 이동과 순간 그 판단력 어. 너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시작. 중심이 좋아. 오. 아! 아! 시작. 네. 그러면 제가 공격만 일단 30초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시작! 어, 야잇! 아우! 우와! 우와! 어, 야, 며칠이야! 10초! 야잇! 우와! 아까 제가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좀. 팀을 한번 나눠서 아 팀전으로? 네 단체전식으로 홍사빠 맺었으니까 홍사빠 하고 청사빠 팀 나눠서 자 열심히 하자고 맞지? 네 지면 안 되고 마무리 화이팅!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화이팅! 경량급 선수 서민준 박종현 아 박수! 박수!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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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올라오셔도 돼요. 아흠. 준비 시작. 팀 마라 화이팅. 정기 승리. 뛰는 부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12명입니다. 혹시 뭐 애기들 음식 같은 거 사도 됩니까? 네. 얼마든지. 햄버거 됩니까? 네. 햄버거. 아 저희는 뭐 과일은 없어요. 아 그래요? 어이. 시간 관리 안 하는구만! 어떤 햄버거? 어떤 햄버거? 네, 버킹? 버킹으로 가자! 제가 다 방송이 나오는 그날에 네. 같이 버킹 많이 사와가지고 몇 개씩 먹나? 세 개 여기 벌써 3만원짜리 몇 개? 네 개 먹습니다. 3만 5천원 걱정하지 말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여기 또 올게! 예! 예. 정말 전 투기 종목이랑 어울리나봐요 여러분들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랑 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친구들 언제부터 TV 나가고 또 천하장 딱 오죠? 네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유명하신 아이고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 씨름 많은 관심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안 다치셨죠? 예! 자 다음에 형이 마랑 형이 또 햄버거 사오는 그날까지 자 우리 같이 한 운동 열심히 하고 파이팅! 넘어지셨네요.
while. I'm fucked up, oh yeah, I know it.